과연 이걸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그 작품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 과연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장면들이 아니면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사실 VFX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제일 이제 좋죠.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62대 정도가 세팅되어 있고요. 크리처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에서도 이게 처음일 거예요. 새로운 공부도 하면서 작업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이제 뭐랄까 불안함의 연속? 가장 잘 된 VFX는 아무도 몰라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효과 감독 손승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각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각효과는 영어로는 VFX라고 얘기도 하고요. 비주얼 이펙트의 약자입니다. 시각효과는 촬영으로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드는 영상을 좀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시각효과 안에는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특수분장, 무술, 미술 등 여러 파트가 같이 만드는 것을 시각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미지들을 지금 주력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F나 판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세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만드는 것을 좀 제 최우선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화라는 작품을 촬영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새로 생긴 이슈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촬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거나 혹은 제작비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만 명의 군중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다 데려다가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한 60년대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뭐 광고 카피를 보면 뭐 6만 명을 엑스트라 동원했다. 그 정도로 스케일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와서 꼭 봤으면 한다는 그런 광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부르는 건 문제가 아니고 400명이 엑스트라가 오면 400벌의 의상이 필요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교통이 또 있어야 되고 음료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작하기에는 많이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VFX가 새로운 걸 만들진 않지만 제작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200명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 되게 빨리 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대신 나머지 한 5만 명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는 새로 만든 지 한 100년 넘잖아요. 이 세상에 나타난 지. 그때부터 이미 특수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특수효과라고 해서 SFX라고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실제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특수효과를 SF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미 이제 비가 오는 장면 찍으면 특수효과 팀이 비를 내려줬어요. 혹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태풍 오는 날 나가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다음에 유리 같은 거 깨지는 것도 안전 소품을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그리고 이제 미니어처를 이용해서 폭발을 만들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미 이런 장면들을 다 특수효과로 사용해서 찍었었는데 이제 현대로 돌아오면서는 이걸 조금 더 이제 편의적으로 그리고 이제 후반에 디지털 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각효과 안에 그 CG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 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품 팀 특수 소품 팀 이런 팀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좀 섞어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전히 지금도 과거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는 과거의 방식을 써요. 그거 안에서 두 가지를 믹스했을 때 더 좋다. 그때는 두 가지 쓰기도 하고요. 미술팀이 전체 미술 세팅을 마을을 세팅할 수 없잖아요. 혹은 많은 사람들, 많은 탈 거에 말을 준비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 장면을 구현할 때 이제 시각 효과라고 얘기하죠. 가장 잘된 VFX는 아무도 몰라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환태지도 많고 SF도 많기 때문에 이제 VFX가 많다라는 걸 알고 보는 영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장면들이 아니면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희한테는 미션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특화되어 있는 장르가 아니라면 사실 VFX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제일 이제 좋죠. 첫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웹툰 베이스의 원작인지 소설 베이스의 원작인지를 봐서 관련된 작품들을 같이 읽어요. 우리가 시각 효과를 어떻게 할지보다는 이 작품에 같이 이제 이미지들을 계속 상상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여기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세계관은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나누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는 시각화를 해요. 이곳은 컨셉 실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 이제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전달받고 저희가 이제 읽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이미지들을 막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 한 컷 한 컷 키비주얼을 이제 제시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연출자랑 또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그림 중에 이미지 중에 이제 괜찮은 부분들은 디벨롭을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이제 수정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이제 놓친 그림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죠.
저희가 스위트홈 시즌 1에서 만든 크리처 캐릭터 중에 이제 거미 인간,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트웍으로 해서 크리처, 1차적으로 크리처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되면 과거에는 2D 베이스의 어떤 이미지 정도 느낌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저희 이제 컨셉실에서는 3D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조명을 보고 그다음에 360도를 확인해서 좀 더 이 크리처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거미 인간이 다니는 곳은 환풍구. 환풍구에서 이런 좁은 공간에 이런 모양으로 이제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것은 그 안에 이제 먼지 부유물이 좀 있겠고, 그리고 밑에서 라이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환풍구에 그 실제로 이제 배기, 물이, 공기가 흐르는 그 공간에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초반에 이제 디벨롭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아, 이거는 라이트 게이지고요. 포토 스캔 장비입니다. 그래서 포토 스캔은 사진을 찍어서 3D 데이터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3D 데이터 형태도 만들지만 텍스처, 그러니까 피부의 질감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의 이제 안전 같은 문제가 좀 있을 때 배우가 충분히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오랫동안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장기간 뭐 6개월 동안 촬영하는데 컨디션의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작품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프로덕션을 입장을 볼 때는 배우의 열정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배우의 안전, 배우가 좀 더 난이도 있는 액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액션팀? 하시고 그 이제 배우의 얼굴을 이제 그쪽을 이제 뭐 약간 바꿔준다든지 혹은 이제 불 속을 뛰어드는 장면은 그 누가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어떤 특수하게 이제 안전 장치를 한 무술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얼굴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 배우 등장 인물처럼 만들어주는 장면에도 많이 쓰고요. 혹은 배우의 스캔을 받았지만 새롭게 가상으로 만드는 인물도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은 조금 더 베이스를 기존의 사람에서 따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쓰고요. 아, 여기는 이제 웨스트월드 모션 캡처 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에 있는 카메라들이 이제 광학 센서로 사람의 이제 트랙 포인트를 이제 추적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움직임을 캡처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쓰기도 하고요. 캐릭터에. 그리고 지금에 보이는 거는 실시간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미리 만든 크리처 어셋에 적용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영상이 연출자의 모니터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의 모니터에 떠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이 보고 얘가 있는 걸 보면서 찍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는 이 모니터에 쓰고 있지만 이거를 버추어 프로덕션 LED 월에다가 실제로 이제 아웃풋을 나오게 하면은 그걸 동시에 찍어서 실시간 합성이 되는 거예요. 뭐 실제 둘이서 동시에 같이 등장을 해도 돼요. 관람이 끝나면 이 부분이 이제 편집실에 가요. 편집에서 넣어다 보니까 아, 이 장면은 길이를 크게 할 필요 없어. 여기 조금만 해 정해지면 드디어 이제 저희가 실제 작업할 수 있는 본컷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제 회사에 보내면 회사에서 각 팀들이 또 여러 팀들이 모델링, 뭐 애니메이션 팀, 텍스처 팀, 라이팅 팀, 합성 팀이 다 모여서 하나의 장면을 끝내면 이제 DI 팀, 컬러 컬렉션 팀이 이 장면을 이 영화에 혹은 이 부분에 시퀀스에 맞게 컬러 컬렉션을 해요.
여기는 디지털 색보정을 하는 곳이고요. 보통 이제 DI라고 하고 옛날에는 이제 필름을 아날로그 색보정을 하던 거를 촬영할 때 전부 디지털로 오기 때문에 이 작품에 전체적인 룩을 부여해서 작품의 성격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혹은 저희가 촬영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톤을 맞추는 작업도 여기서 다 하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뭐 스케일도 바꾸기도 하고 화면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고요. 여기서 작업이 다 끝나야지 실제로 극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최종적인 화면을 작업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일반 집의 거실 정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은 이런 소파에서 이 정도 넓이에 위치한 TV, 이 정도 사이즈 TV를 이런 조도로 본다. 그 안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보정이 맞춘 거를 볼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러면 가정에서 시청자들은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만든 이 컬러를 그대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마 시뮬레이션 하는 곳이에요. 과거부터 저도 꽤 한 20년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장면을 정확하게 잘 의도대로 목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 영역을 좀 더 벗어난 일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그게 잘 된다는 건 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저도 이제 느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조금씩 우리랑 협업하면 어떤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도입하면 이 작품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파트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진 거죠. 제가 업무 끝나고 이제 즐겨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그 당시에 이제 보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스위트홈이었거든요. 마침 그 작품이 의뢰가 왔을 때는 되게 뭐 좋았기도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했죠. 야, 이거를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작품을 잘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다른 작품들이 이 작품 때문에 아예 또 시작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게 좀 달랐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오는 크리처들이 되게 많은 종류가 나오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서 변한 그 모습들 자체가 웹툰, 2D에서 웹툰을 봤을 때는 각자의 상상력으로 얘를 보기 때문에 소설 읽듯이 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이 작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스위트홈의 크리처는 적어도 우리가 해석한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거기 나온 머리 잘린 하나하나를 이제 연근이라고 하는데 그 연근이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웹툰에서 그렇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2D에서 3D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게 이 작품에서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이제 힘들었고요. 그래서 근육이도 만들 때도 힘들었고 왜냐면 근육이는 실제로 더 사람보다 크거든요. 2m 50이 넘고 화가 나면 점점 커지고 몸의 컬러도 바뀌고 심지어 얘는 옷도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초기에는 옷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헐크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한쪽 손은 또 크게도 해보고 그 과정이 처음으로 크리처를 만드는 그리고 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크리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받는 이 캐릭터 자체를 그대로 영상에 옮기는 작업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이거를 우리 원하는 대로 만드는 그 방법이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과거의 크리처는 사실 똑같이 카피하는 거였거든요. 호랑이를 그대로 만들거나
고릴라를 똑같이 만들거나 그랬는데 이거는 웹툰에 나오는 애를 그냥 주연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한 8개월이었는데 10종류의 크리처 중에 3 종류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프로덕션 촬영하는 동시에 걔들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됐던 그 작업이 그 경험이 다음 작품 했을 때 좀 더 잘 준비하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아마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요바다는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OTT로 나오기 전에 영화로도 시나리오 계속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달에 관한 얘기가 되게 해외 작품이 많잖아요. 이미 이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만들었던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그거를 보고 엄청 많이 즐겼지만 실제로 제작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퍼런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찍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달, 땅, 표면. 근데 이 달은 사실은 이게 흙이 아니고 먼지라고 하더라고요. 먼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누군가 밟고 가면 이게 그냥 공중에 살짝 떠 있다가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 사실은 많은 이제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럼 사람들이 인물이 다닐 때마다 그 효과를 계속 내주는 게 그중에 서 검증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매번 CG로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부터 걸어다닐 때는 약간 반중력이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이제 반중력의 표현에 대해서는 공중에 사뿐사뿐 가는 그럼 이거를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러면 정말 공기가 없는 곳에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부터 근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 우리가 와이어를 매달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속 촬영을 해서 48프레임으로 찍어서 아니면 좀 더 속도를 더 높여서 고속으로 느리게 찍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와이어를 지우고 아까 흩날리는 먼지를 넣어주면 적어도 달 기지 밖에서 나가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고요의 바다 작품은 VFX도 중요하지만 버처 프로덕션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커다란 화면을 띄워놓고 달을 미리 만들어서 달 배경을 사람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배경이 같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렌더된 거를 직접 찍어서 합성 없이 하는 방법이 고요의 바다에 적용이 됐어요.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런 기술이 한국의 컨텐츠 만들 도움이 될 건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의기투합해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도 하면서 작업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이제 뭐랄까 불안함의 연속.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 나와서 그나마 그게 또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작품에도 많이 또 기술 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물에 가서 찍는 거였어요. 원래 우리 유수환 감독님은 실제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브이펙스 힘보다는 그건 보조적으로 역할을 도와주고 실제 배우들이 물에 가서 찍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촬영장 가기 전에 수영 연습하고 가면 좋겠네 해서 이제 장소를 이제 헌팅하러 다니는 팀들이 우리나라에
근교를 다닌 거예요, 계속. 그러면 동남아를 가야 돼?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럼 우리가 다 동남아를 같이 가서 찍는 거야? 그래서 다 들떠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서 찍는 거 그리고 거기 바다가 또 한국 바다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물에 가서 찍는 거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배우들이 사실 그 수영이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바다에서 들어가서 찍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 때문에 우리가 물에서 못 찍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조 세트에서 촬영을 하고 바닷속으로 만드는 미션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영화 중에 물속 장면을 합성해서 했던 건 많았지만 카메라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밀수가 아마 그렇게 처음으로는 도전을 이제 해서 제대로 보여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밀수라는 게 이 해녀들이 밀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영화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설명이. 그 얘기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많으면 사실 그냥 계속 하던 일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환경을 같은 바다를 만들었지만 탁도를 주어서 오염돼서 물고기가 없구나. 그래서 초반에 하는 그 밀수를 할 때는 뭐 그네가 공장도 있어서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되게 탁도를 조절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나중에는 다른 바다를 갔을 때는 조금 더 그 탁도를 이제 제거해서 잘 보이는 바다를 만들거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촬영을 하면 바다에 뭔가를 풀어서 탁도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 넓은 바다를. 결국은 이제 그런 게 통제 가능한 수조 세트에서 배우의 안전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결과적으로는 배경만 좀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사실적인 배경만 잘 만들 수 있다면 VFX를 좀 쓰자. 그래서 아마 밀수의 물속 장면은 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작업은 이미 이 경성역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도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대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도 계속 영화에도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역을 재현하고 그 지역을 전체를 만드는 거가 사실 비용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하게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어셋을 가상의 공간에 서울역을 존재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똑같이 만든다면 작품에서 조금 더 다양한 앵글을 쓸 수 있고 다양한 앵글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작품에 조금 더 시청자들이 좀 인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20년대 처음 초기에 경성역과 그리고 이제 50년대 서울역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대의 그때그때 어떤 버전을 다양하게 만들면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고품질의 장면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다면 이 작품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한테도 조금 더 좋은 의미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두어서 지금 미리 다 만들고 있습니다. 경성역을 재현하고 싶어서 꽤 예전부터 자료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경성역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항상 전면만 있거나 대부분 그쪽의 정보는 되게 많아요. 경성역이 그 이야기 자체가 경성역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배우의 동선에 의해서 그 주변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대의 다른 쪽 부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 경성역 문화의 반대쪽은 사실 그냥 우리가 예측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계속 옛날 필름을 복원하는 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예전 장면 중에 실제 경성역, 서울역에서 찍었던 장면들을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 건너편,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때 그 상호들, 간판들의 문구도 그대로 좀 재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자체도 그게 정말 그 시대에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지만 적어도 필름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이건 아마 우리가 새로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원래 그들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런 정보들을 과거의 데이터에서 그 자료들을 뽑아서 지금 다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게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이제 보편화되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더 이제 같이 사용하는 상용 툴을 많이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 좋은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헐리우드 작품에 많이 참여도 했었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다시 후배들한테 전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비슷해졌는데 단지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 헐리우드는 어마어마하게 한 작품에 뭐 VFX 인력만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작업을 해요. 근데 한국은 전체 다 아티스트를 실제 상업 영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000명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한국의 작품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가 불과 4년 정도 됐지만 한국에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특히 이 작품들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VFX 아티스트 할 일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한 명의 좋은 아티스트가 성장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학교 교육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더 좋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산업에서도 같이 보고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각 효과를 담당하는 팀들이 좀 더 모여서 원활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다른 스튜디오 다른 게 뭐냐면 조금 더 특수효과팀 중에 뭐 특분팀, 무술팀, 촬영팀, 미술감독 여러 팀들이 좀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배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 작은 세심한 것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술팀이 와이어를 좀 더 손쉽게 걸거나 또 그 와이어 걸린 그 프레임이 용접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장소에서 편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와이어캠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이제 와이어에 달려 있어서 좀 더 이동이 자유롭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프리비주얼이라는 그 영상을 통해서 만든 카메라 3D상의 카메라의 움직임을 그 와이어 캠에 입력을 시키면 회사에서 모니터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컨펌했던 움직임대로 현장에 와서도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의 장점은 또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체크하는 그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이가 이제 저희는 유효 높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닥 지면에서 바텐, 조명을 걸 수 있는 바텐까지의 거리를 유효 높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15m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의 이제 실내 세트 촬영 부분이 내부의 세트들이 되게 커지거든요. 특히 저 앞에 그린 매트가 있는데 이게 R&D 장소도 돼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린 매트, 크로마키를 되게 많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저게 다 일회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이걸 폐기 처분하는 데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제작할 때 부축을 못 해줘요. 그 다음에 그 후반 작업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퀄리티가 낮아지는데 저희가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저기에 맡아 있는 색상도 다른 제품들하고 절대 비교를 해서 작업 가능한 소재를 골라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컨셉팀이 컨셉을 그리고 그 다음에 테크비즈라고 해서 시각과 감독들이 우리가 이 장면에는 크로마키가 어떤 형태로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이라는 형태로 크기, 높이와 길이를 이제 나오면 계산되면 저렇게 이제 설치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서 촬영하고 이제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도 많이 막을 수 있고요. 향후에는 버처 프로덕션 할 때는 LED 월을 저기에 그린 매트 있는 데다가 꼭 그대로 또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에 맞는 LED 그레이드를 다 정해서 크기도 만들어서 설치하고 촬영하고 다시 분해해서 없애면 다른 장면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그래서 LED 월을 필요한 전기도 저쪽에 배분을 해서 만들어놨고 LED 월이 설치될 수 있게 바닥도 하중까지 계산했고 또 한 가지는 위에는 아까처럼 큰 우주선 배 같은 것들을 여기서 설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호이스트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이게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950평이 되는 이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VFX 전용으로 구축되는 것도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장소가 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작품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죠. 특히 보면 뭐 이런 걸 잘 구축되어 있는 데가 이제 헐리우드의 어떤 스튜디오일 텐데 거기도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VFX 전용 스튜디오가 맞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각효과 팀들이 그들을 위한 배열되어 있는 곳은 아마 이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 써서 좋은 작품들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국의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자국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대작을 만들지가 않아요. 큰 작품을. 유일하게 큰 작품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에요. 일본도 애니메이션은 크게 만들지만 실제 극 영화는 사이즈가 다 작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콘텐츠를 이렇게 대규모 돈을 자본을 넣고 만드는 나라가 이제는 세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작품은 이제 되게 뭐랄까 자국에 더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포커싱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국도 이제 이게 산업으로서 지금은 되게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이쪽 부분을 좀 밀어주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더 큰 단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밀어주는데 근데 이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이 콘텐츠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를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이 큰 역할을 좀 검증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작품을 하기 때는 인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 인력이 해외에서 누군가 와서 일을 한다면 결국은 좋은 우리나라 IP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지원을 통해서라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큰 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관광, 뭐 아니면 교육, 영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VFX예요. 전 세계 밴쿠버에 전 세계 VFX 회사에 한 50개 이상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숙련된 아티스트들이 다 밴쿠버에 가 있어요. 한 5,000명, 6,000명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경험을 하려고 그런 데 가기도 하거든요. 갔다 오기도 하지만 그건 뭐냐면 캐나다에서 정책적으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해외,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작품이라든지 전 세계 일거리들이 그걸로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도 VFX 회사가 되게 큰 웨타라는 큰 세계적으로 제일 큰 회사가 좋은 1등 회사가 거기 있거든요. 아바타도 거기서 만들었고 그 이유는 그 나라도 똑같아요. 산업이 없기 때문에 VFX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을 거기서 VFX 담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곳을 찍었던 곳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관광 산업까지 커진 거거든요. 이런 걸 또 벤치마킹해서 딴 나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한국은 어떻게 좋은 걸 이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을 지원안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훨씬 더 이 산업이 탄탄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들, 좋은 감독들,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발맞추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업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실제로 왜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들의 인생은 3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한다면 좀 진지하게 모여서 후배 양성이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앞으로 후배 혹은 같이 일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직업이 힘들고 그냥 창의적인 생각을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 그것도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100명이 넘는 200명이 스텝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조율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최근에 했던 뭐 파묘 작품을 보면 잘해서 전 국민이 사랑하는 거 보면 또 저희한테는 또 의미 있고 또 새로운 힘을 받아서 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업으로서 VFX 아티스트가 된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도 아까처럼 친환경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기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해주면 되고 이미 아예 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학생들, 학교,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조금 더 효과적으로 뭉쳐서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 준다면 조금 더 한국의 작품들을 전 세계에 더 확실하게 그리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국 영화를 LA에 가서 아니면 프랑스에 가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